6호, 복화 6호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왕을 배웠네요. 아이고야. 여왕은 소리가? Queen. Queen. 쓰는 법? Q-I-E-E-N. Okay. 자, 오늘은 Q하고 R하고 S들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서는 Q하고 R하고 S가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근데 Q에 대해서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영어에서 Q는 혼자 안 다니고요. 항상 U랑 같이 다녀야 돼요. Q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Q는 U랑 항상 같이, Q 뒤에는 항상 U가 있어요. 영어일 땐, 영어 말고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에선 다를 수 있지만, 영어에서 Q는 U랑 항상 같이 다니고, 무슨 소리를 내느냐 하면, 무슨 소리 낼 것 같아요, Q가? Q? Q가 되죠, Q. 됐습니까? 그래서 Q는 아쉽게도, 요렇게 쓰고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Q예요. 여기까지 소리가 Q고요. 그 다음에 EE가 무슨 소리 해줘? E. E. N이 니은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어? Queen. Queen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네요. 빨간은? Red. Red. 쓰는 법? R-E-T. 그렇죠. E가 뭐 중에 뭐 됐어요? E-E-O 중에 E. 그렇죠. E가 됐죠. 오케이. 얘는 리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드 되니까 다 합쳐서 레드가 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다도 배웠네요. 바다는 소리는? C. C. 쓰는 법은? S-E-A. 그렇죠. 오, E-A는 뭐나 뭐가 된다 했더라? E나 A. 그렇죠. E나 A가 된다 했죠. 여기서는 E가 된 거예요. 그래서 C가 된 겁니다.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우리가 외래어기 때문에 그냥 퀼트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조각부 이불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다. 이불 중에 이렇게 막 보면 막 바느질 많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퀼트라고 해요. 자, 퀼트는 어떻게 쓴다? Q U I L E. 그렇죠. L E E? T. T죠. T. 퀼트잖아. 자 보세요. Q는 그렇죠. U랑 항상 다니고 무슨 소리? Q 됐죠. 그다음 얘는 뭐가 되고? E가 되고 얘는. 을 되고 얘는 퀼. 그러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퀼트가 됐죠. 얘는 뭐다? QU. 얘는 EE도 될 수 있고 I도 되는데 조각이불 할 때는 I. 그 다음은 L. 그 다음은 T죠. 퀼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봇도 배웠네요. 로봇. 로봇은 외래어니까 그대로 소리도 로봇. 로봇. 어떻게 써요? T. 그렇죠. 로봇이죠. 근데 왜 답에다가 왜? 뭐 놔두고 갔어? 왜 이렇게 썼어? 어? 로봇이냐 이거 로봇. 로봇이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쓰기 시험도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도 배웠네요. 태양은 소리는? Sun. Sun. 쓰는 법은? S-U-N. 그렇죠. S-U-N. U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어 됐죠. 그렇죠. 어 중에 어 됐어요. sun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도 배웠네요. 비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비오다라는 하다시로 쓰이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오케이. 딱 한글 이걸 딱 보면 소리가 기억나야 돼. 어, 그걸 해야 돼. 그거를 할 수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 소리 내서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소리가 기억 조금 있다가 또 해볼까. 네.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모래도 배웠네요. 모래는 네. 어 사실 뭐 맞든 틀리든 네. 그렇지 맞아. sand 됐습니까? sand 어떻게 쓸까요? O. 그렇지. 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말 하면 쓰고요. A가
이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리고 지멋대로 막 바뀌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지맘대로 막 바뀌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아니라니까. 오케이. 글자로 바꾸면 얘가 S고 얘가 A고 얘가 N이고 얘가 D죠. Sand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이렇게 생긴 샌드도 있어. 근데 얘는 보내다 라는 뜻이야. 얘는 모래 샌드는 A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반지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종 같은 게 울리다 라는 뜻도 있는 링. 그렇죠. 링이죠. 링 어떻게 쓸까요? R-I-N-G. 그렇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됐어요? 링. 리 됐고 그 다음에 NG는 뭐가 됩니까? 응. 응 되죠. 다시 영어로 바꾸면 얘는 R-I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이렇게 읽히는 거야. 이걸 R-I-N-G 이러는 거 아니야. 리 소리 나는 거 누가 리 소리 내는지 응 소리 내는 누가 하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하나 더 나온다. 조용한 이 뭐죠? 소리가?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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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et야. Quiet. Quiet는 어떻게 쓸까요? Q-U. 소리. 오, 그렇지. Q-U. I. 오. 오! T? 그렇지! 와, give me five! Very good! 훌륭해요. 오, quiet! 잘했어요. 자, 이거를 보면 얘가 무슨 소리 한다 했죠? Cool. 설마 눈물 날라 그래, 지금. 얘는? I.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I, 아, E, A, O 중에 힘 빠져서? 어. 그 다음에 얘는? To죠. 다시 글자로 바꿔볼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얘는? Q. Q. U. 그 다음에 얘는? I. E. T. 그렇지. 오. Very good. Quiet.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앉다 배웠네요. 앉다. Sit. Sit. 쓰는 법? S-I-T. 그렇지. 오. 그 다음에 시험이나, 그 다음에 뭐 외래어로 퀴즈란 뜻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퀴즈. 퀴즈고. 쓰는 법은? Q-U-I. 오. 퀴즈. 그렇지! 오호호호호호! 퀴즈. 좋아요. 훌륭합니다. 오늘 퀸하고. 자,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니는 거. 아까 전에 I 해서 틀렸는데, 이제 알겠죠? 그럼 러버 틀렸고, 아, 그 다음 이 친구. B, B오다. 아직 소리가 기억 안 나요? 네. 오케이. 그럼 소리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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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Rain. 그럼 얘는 누가 레 소리를 냈을까? R. R과 A야. 그 다음 얘는 누굴까? I와 N. 그렇지. 이거였어요. Rain. 소리가 아쉽게 기억이 안 났네요. 됐습니까? Double Rain 말고 뭐 Queen. 오늘은 Queen하고 Robert하고 Robert은 선생님하고 말하기 할 때는 했는데 시험지에 잘못 썼고 그 다음에 비오다 아쉽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quiet는 시험지엔 틀렸는데 말하기 할 땐 잘했어.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nd도 시험지에는 s-u-n-d를 했어. s-a-n-d라는 거. 오케이. 전번보다 훨씬 잘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이제 스펠. 자, 영어는 한별아 시작하는 제일 지금 한별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어려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짜증나잖아, 그치? 뭐, 어 소리가, 뭐, 아이도 어 소리 낼 때 있고, 막 이러니까, 이때 짜증나거든? 근데, 이때만 잘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쉬워. 알겠습니까? 요것만 우리 열심히 해서, 빨리, 단어 이제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 영어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Amber이 선생님이 톡 보낸 거 보고 선생님 채점에서 보내니까 그거 꼭 확인해.
오케이, 세로비 볼까?